자, 연예인 최초로 이 국가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이시영과 자, 20살의 김다솜 선수의 결승전 이제 3라운드 막 시작됐습니다. 아, 이시영 선수 카운터 좋았고요. 네, 이시영이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제 카운터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붙었을 때는 저렇게 잡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오픈이 지금 많아요. 네. 김다솜 선수가 지금 부려치는 주먹이요. 대부분 다 오픈이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레프트가 들어갔어요. 네, 이시영 성공입니다. 아, 좋아요. 네. 길 리치를 이용해서 3라운드에서는 또 이시영 선수가 초반에 경기를 잘 풀어나갔어요. 정확하게 보고 찍는데요. 네. 아, 세칸의 요구들이 아주 목소리가 정반해지고 있습니다. 카운터 좋았어요. 네. 김다솜도 1, 2라운드 좀 오버페이스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발이 무뎌졌습니다. 그렇죠. 다리가 많이 무뎌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시영이 카운터를 허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먹이 벌써 무뎌졌거든요. 예. 힘이 없기 때문에 이시영 선수가 먼저 카운터를 먼저 날리고 있어요. 네. 아, 이시영 선수 얼굴도 지금 벌겋게 그렇죠. 굵게 안면을 많이 허용했다는 얘긴데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다솜 선수. 아, 자, 이번에 이시영의 레프트 성공입니다. 3라운드는 지금 포인트로는 이시영이 좋은 안면 적중을 몇 개 성공시켰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 헤드기어가 좀 벗겨졌죠? 네, 벗겨졌기 때문에 다시 헤드기어를 스트레이트인가? 아니면 아래 고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6월부터는 이 헤드기어를 벗고 경기를 펼치는 복싱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부터 세계 연맹에서는 헤드기어를 벗기고요. 예. 10점 만점제 경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전자채점이 없어지고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김다솜 받아치고 있는 이시영. 이시영 선수가 뭐 무릎이 좋지 않아서 훈련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체력 훈련은 많이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실험팀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네. 예전에 그냥 체육관에서 생활체육으로 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네.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밀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전엔 뭐 3라운드에서 계속 먼저 나가거든요. 예. 아, 또 오픈이에요. 아, 파울이네요. 아, 파울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2점을 그 이시영 선수가 올라가거든요. 예. 2점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네. 자, 오픈 브로로 파울을 당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점을 잃습니다. 김다솜 선수가 자꾸 지금 주먹이요. 네. 지금 다 오픈이거든요. 네. 양 후기 다 오픈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저럴 때는 김다솜 선수도 스트레이트로 공격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3라운드 종료됐습니다. 그렇죠. 네, 3라운드에선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9대5로 이시영이 앞서면서 16대14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벌점 파울이 결정적이네요. 그렇죠. 네. 딱 벌점 2점이 그대로 이시영 선수한테 올라갔기 때문에 16대14네요. 네. 3라운드는 9대5로 이시영이 앞서면서 김다솜 선수가 오히려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2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4번째치 김재만. 아, 저 주먹이에요. 저 뺐다 찍는 주먹인데요. 네. 저 카운터 주먹이 아주 이시영 선수의 장기거든요. 네. 저 주먹이거든요. 저 주먹이에요. 네, 저렇게 빠지면서 이시영 선수가 이제 긴 리치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3라운드에는 좀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라운드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라스트 라운드. 배성호 코치가 지금 그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이시영 선수를. 네. 자, 이제는 김다솜 선수는 승부를 그렇죠.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2분 안에 강하게 몰아붙여야 되는 김다솜. 2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네.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오는 청코라의 김다솜. 김다솜 선수가 주먹만 좀 높이를 맞춰줬으면 좋은데요. 예. 지금 주먹이 거의 밖으로 안으로 찍는 주먹이 전혀 없어요. 예.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만 김다솜이 1, 2라운드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펀치의 스피드가 전혀 떨어지고 있고요. 예. 안타전하지 말고 주고 빼라고.
아웃복싱을 하고 있는 이시영. 그렇죠. 이시영 선수는 뭐 같이 붙어서 치지 말라고. 네. 아, 이시영 선수가 정수박이에요. 네, 정수박 많이 성공시킵니다. 정수박 맞았고요. 네, 라이트 안면. 아, 자, 이시영의 또 안면 공격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들어갔어요. 네, 오히려 3-4라운드에 가면서 이시영 선수의 카운터 펀치가 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라운드에서는 김다운 선수가 공격적으로 몰아붙였다면요. 네. 자, 라이트 안면. 이렇게 되면은 이시영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특히 4라운드에는 이시영 선수의 안면 공격이 깨끗한 게 한 네다섯 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깨끗한 주먹인데요. 네. 아, 김다솜이 1-2라운드에 스피드가 나오지 않네요. 아, 역시 이시영 선수가 이제 승부욕이 강한 선수인데. 그렇죠. 아, 4라운드에 그 승부욕이 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다솜 선수는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짤레프트. 네, 이번에 김다솜 성공시켰고. 아, 그러나 아, 들어가면서 또 이시영의 공격 성공. 카운터를 계속 허용하는데요. 예. 자, 복구 공격. 그러나 오픈이에요. 자, 4라운드까지 종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4라운드 경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시영 선수가 이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초반에 공격력이 또 많았고요. 예. 그에 반해서 김다운 선수는 후반에 막판에 지금 공격을 해줬거든요. 예. 자, 이시영 선수가 1라운드 경기 모습을 봐서는 과연 이 경기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만, 그렇죠. 오히려 3-4라운드에 몸이 풀리면서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김다솜에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 2라운드에서는 과연 4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자, 반면에 김다솜은 오픈브로에 대한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판정이 내려지겠습니다. 자, 이시영의 그렇죠. 두 점차 승리입니다. 22-20. 4라운드는 6-6 결과가 나오면서. 그렇죠. 연예인 최초로. 연예인 최초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여자 48kg급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아, 배성호 코치. 아, 이시영 선수가 너무 좋아하네요. 연예인 최초로 복싱 국가대표 또 최종 선발이 됐습니다. 22-20 김다솜 선수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김다솜 선수도 아직까지 20살이기 때문에요. 이 그렇죠. 오픈으로 기본기만 더 갖춘다면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고요. 그렇죠. 아, 지금 뭐 취재진에 둘러싸여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취재진들이 많이 왔거든요. 예. 이시영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시영 선수가 최초로 국가대표 연예인 최초로 복싱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경기. 이시영 선수의 경기력이 저도 현장에서는 처음 봤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